너도 정신이 가래 가 있지 않는가? 그리 일렀건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전하께서 의의를 내보이지 않으시니 낸들 무슨 비책이 있겠는가? 다만 중전께서 새로 들어오시니 중궁전을 통해 의의를 미리 살필 수 있길 기대할 수밖에. 대행 왕비께서 생존해 계실 땐 그것이 가능하여 조정이 편안하지 않았던가? 그렇긴 하옵니다마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하의 의의네. 그래야만 한 발 앞서 조정의 대수사를 챙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명심하시게, 전하의 의의 아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어서 오시지요, 군부인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이야 마마께서 더하시지요. 이제 걸어야 하느니라 내리거라. 인사드리거라. 대왕 대비전 김상국 마마님이시다. 주상전하께서 납치셨느니라. 동평군께서는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와 전하를 맞으러 전하거라. 예. 안해 주시지요, 전하. 대감마님, 주상전하께서 납치어 계십니다요, 대감마님. 전하, 황공하옵께도 어인 행차시옵니까? 당숙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전하의 하해와 같은 성은을 입어 편히 지내고 있사옵니다. 군부인께서는 어디 출타 중이십니까? 대왕 대비 마마의 부르심을 받자옵고 입궐하신 것으로 아옵니다. 군부인 덕에 한마 마마께서 적적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술과 노래로 속내를 감추고 지내십니까? 망극하옵니다, 전하. 망극. 당숙도 그리하십니까? 전하, 오늘은 내가 궁항이 아니라 진솔로 당숙을 뵙고자 왔습니다. 편히 하세요. 황공하오나, 혹 무슨 심려라도 있으시온지. 두렵지 않느냐? 아닙니다, 마님. 마마, 승선 군부인 드셔 계시옵나이다.
내쉬어라. 드시지요. 송구하옵니다, 마마. 조금 지체가 되었사옵니다. 어서 오시게나.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옵니다. 인사드리거라. 조금 앞으로 나서시게. 앞으로 조금만 돌아. 그래. 이유가 무엇이냐? 김상궁의 얘기가 있었건을 가까이 들지 않게 묻는 것이야.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멀리 있는 것이 마음앞께 소녀의 모습을 더 잘 보여드리는 것이라 여겨 그리하였사옵니다. 늙은이의 눈이니 조금 멀리 서는 것이 좋다. 황궁하옵나이다, 마마. 청명하구나. 앉거라. 그래. 오는 길이 어둡지 않았더냐? 아뢰옵기 황궁하오나, 어두웠사옵니다, 마마. 허허. 그래, 어찌하였노? 길이 더 잘 보였사옵니다, 마마. 길이 더 잘 보였다? 어째서? 사방이 어두우면 작은 빛 하나도 큰 의지가 되니 별빛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히 여겨졌사옵니다. 하여 도리어 즐거운 걸음이 되었사옵니다, 마마. 제법이구나. 헌데 아니 되겠느니라. 데리고 가거라. 무슨 말씀이신지. 조명한 것은 좋으나 도무지 모르는 척을 할 줄 모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주상이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도 하고 싶겠느냐 말이야. 하면 데리고 가시게. 전하, 내가 당숙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도화듯뱉는 전하니 망극이니 하는 말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하오나, 신 어찌 종친의 몸으로 정사를 논할 수 있겠사옵니까? 동촉하시옵소서, 전하. 누가 정사를 논하고자 하였습니까? 나는 다만 당숙의 그 깊은 학문을 빌리고자 온 것뿐입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전하, 말씀을 해보시죠.